갈리아는 세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벨가이인, 아퀴타니인, 켈트인들이 점유하고 있다. 그들 각각의 언어, 관습과 법은 상이하며 가장 강한 자들은 벨가이인이다. 그들은 문명과 귀족의 세련된 풍습에서도 이탈리아 반도 및 프로방스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벨가인들은 게르만족과 가까이에 살며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기에 그들은 매우 강하다. 이러한 이유로 헬베티족 역시 다른 갈리아인보다 용맹하다. 그들 또한 매일 게르만족과 영토 분쟁을 하기 때문이다. 아퀴타니에는 서쪽으로 피레네 산맥과 히스파니아 쪽 바다까지 이어지며 벨가인은 갈리아의 최북단에서 레눔강 하류에 접한다. 세쿠아니족과 헬베티족의 영역 또한 동쪽의 레니강에 이른다. 헬베티아의 우르게토릭스는 그들 중 가장 고귀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 자, 오늘은 현대 프랑스의 지리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쓴 갈리아 전기의 첫 문단을 매칭시켜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어떤 지역의 이름을 들었을 때 지도에서 딱 어디인지 떠올리는 것과 앞에 나왔던 갈리아 전기를 텍스트만으로도 시각적 연상을 할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지리 입문 편이고요. 한 6, 7가지 정도의 인사이트만 가져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큰 시옷과 작은 시옷입니다. 유럽은 크게 도레미파 솔을 중심으로 다섯 권역으로 나뉜다고 그랬었고 프랑스는 전체 유럽에서는 서쪽이지만 서유럽에서는 정가운데라고 그랬었죠. 오늘은 이 유틀란트 반도에서 나오는 해안선부터 시작을 해보죠. 우리 예전에 캉캉레이디의 머리 부분이 유틀란트 반도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의 어깨 부분은 요 정도에서 꺾이는데요. 사실 해안선 기준으로 보면 어깨가 이렇게 더 길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꺾인 데서부터 쭉 내려가는 이 선을 이렇게 2대 2대 1 정도로 나누면 여기에 불룩 튀어나온 것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날카롭게 튀어나온 것이 있죠. 그렇다면 이 어깨점에서 시작하는 큰 시옷이 하나 생기고요. 여기 2대3으로 나눠지는 이 불룩 튀어나온 곳에서 작은 시옷자가 하나 생깁니다. 자, 현대 프랑스의 국경선은 이 작은 시옷자인데 역사적 강역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이 있던 부분 혹은 로마 영토 경계선의 끝이던 부분은 이 큰 시옷자이다. 즉 이 현대 프랑스 위쪽으로도 긴 해안선이 하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셔야 나중에 저지대지 지역 지리가 머리에 들어옵니다. 이게 첫 번째 인사이트. 두 번째 인사이트는 프랑스 행정 구역인데요. 우리나라는 도, 중국은 성, 이탈리아는 레지오네 이런 식으로 나뉘듯이 프랑스는 이런 큰 행정 구역을 레지옹이라고 합니다. 본토에 13개 그리고 해외에 5개의 레지옹이 있고요. 참고로 이 코르시카 섬은 본토로 쳐줍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레지옹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에코백 가습기의 프랑스령 기아나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행정 구역 이름을 다 볼 건 아니고요. 불가사리 모양 프랑스의 5개 꼭지점을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우선 아까 길고 비스듬한 해안선에 2대3 등분점에 있는 블룩 튀어나온 곳이 있잖아요. 이 지역을 칼레라고 합니다. 이 항구 도시 이름이 칼레인데 1588년 엘리자베스 1세가 승리하고 스페인 무적함대의 몰락을 알렸던 칼레 해전의 그 칼레고요. 엘리자베스 1세의 언니인 메리 여왕이 상실했던 그 칼레이기도 하고 우리 영국과 프랑스 사이 가장 좁은 이 바다를 도버 해협이라고 하잖아요. 도버 해협의 영국 쪽 항구가 도버고 프랑스 쪽 항구가 칼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레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이 불가사리 모양 프랑스의 가장 머리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참고로 뉴 칼레도니아와 칼레는 별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자, 이 불가사리의 서쪽 끝과 동쪽 끝을 알아보죠. 불가사리의 서쪽 가장 튀어나온 이 부분은 유럽의 가장 서쪽은 아니긴 합니다. 유럽의 가장 서쪽은 저 포르투갈에 있는 호카곳 혹은 카보다 로카라고 하고요. 프랑스 기준으로 가장 서쪽에 있는 이 부분을 브르타뉴 지역이라고 합니다. 브르타뉴를 영어로 하면 브리테니입니다. 어디선가 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브리타니아와 브리테니 비슷한 어원이죠. 현재 그레이트 브리 같은 섬은 예전에 로마가 진출하기 전에는 알비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저 섬을 브리테니아라고 불렀고요. 나중에 이쪽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만들어진 이름이 브르타뉴입니다. 브리테니 지역인 거죠. 그래서 브리타니 혹은 브리타니아라는 어원의 흐름은 요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입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비슷한 어원이죠. 그 다음에 불가사리의 동쪽 끝에는 잘 보시면 이 독일 국경선으로 푹 들어가 있죠. 이 지역을 알자스 로렌 지역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알자스가 더 테두리 쪽에 있고 로렌 지역이 좀 안쪽이 한데 합쳐서 알자스 로렌이라고 하고요. 이 지역은 딱 봐도 느낌이 왠지 어떨 때는 독일 땅, 어떨 때는 프랑스 땅이었을 것 같죠. 알퐁스 도드의 소설 마지막 수업의 배경이 되는 곳이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이고요. 이 지역은 아무래도 지배권이 양쪽에 섞였기 때문에 사람들 생김새나 문화도 약간 독일색과 프랑스색이 섞여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이 배우분은 말없이 있으면 영락없이 독일인 같이 생겼죠. 그런데 쓰는 언어는 프랑스어입니다. 이분이 알자스 로렌 출신이거든요. 칼레,
브르타뉴, 알자스 로렌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불가사리의 양쪽 발 중에서 서쪽 부분은 잘 보시면은 다른 데는 비교적 삐죽삐죽한데 여기는 뭉툭하죠. 어떻게 보면 긴 다리가 이렇게 잘린 모양이기도 한데 그래서인지 여긴 이렇게 절반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피레네 산맥을 바라보는 남서부 지역에서 대서양 쪽을 향한 부분 그냥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비스케이만이라고 합니다. 이 남서부에서 비스케이만 쪽으로 향한 이 부분을 전통적으로 아키텐 지역이라고 합니다. 732년에 투르푸아테 전투가 이 아키텐 지역보다 약간 북동쪽에서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아키텐이 계속 여러 번 등장할 건데 특히 아키텐은 영국 프랑스 간 100년 전쟁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이 아키텐 지역의 대표 도시는 보르도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 서지중해 쪽을 향한 이 부분은 여기도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서한만 동한만이 있듯이 프랑스에는 비스케이만과 리옹만이 있습니다. 이 리옹만으로 향한 이 부분을 옥시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지명이 여러 번 변하는데 옥시탄이란 지명은 로마 때 붙은 것은 아니고요. 프랑스가 다 하나의 불어를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북쪽에 오이어, 남쪽에 오크어가 있는데 이 오크어를 쓰는 지역이라고 해서 옥시탄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불가사리의 왼쪽 다리, 우리가 보기에 동쪽 다리가 프로방스 지역입니다. 프로방스 지역은 어원이 좀 특이한데 예전에 로마의 속주를 프로빈키아라고 한댔잖아요. 영어로는 프로빈스가 되는 것이고 이 프로빈키아라는 일반 명사가 프로방스라는 지역의 고유 명사로 변한 케이스고요. 이 말씀으로부터 어느 정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프로방스 지역은 같은 갈리아족 중에서도 상당히 먼저 로마에 복속된 지역입니다. 갈리아 나르보넨시스 속주라고 해가지고 카이사르가 태어나기 20년 전에 이미 여기는 로마 세력이었어요. 즉 카이사르가 정복한 영역은 이 위쪽입니다. 자 다시 다섯 개의 꼭지점을 보면 칼레, 브르타뉴, 알자스 로렌, 아키텐과 옥시타니, 그리고 프로방스.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인사이트고요. 세 번째 인사이트는 중심부의 세 권역만 알고 지나갈게요. 우선 양쪽 팔을 잇는 수평선과 머리에서 내려온 이 수직선을 이은 자리에 프랑스 수도 파리가 있습니다. 파리가 있는 이 수도권 권역을 일드 프랑스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의 중심지입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내에서 파리의 인구 밀집도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죠. 그리고 이 일드 프랑스 중심으로 오늘은 북서쪽과 남동쪽 지역의 이름만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북서쪽, 아까 저 긴 해안선의 2:2:1 등분점에서 여기가 뾰족하게 나와 있었댔잖아요. 여기가 노르망디 지역입니다. 왠지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르망디이고 2차 세계대전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노르망디이고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로 유명한 윌리엄 1세가 이 노르망디 공이죠. 브르타뉴 지역이 이 브리타니아 지역에서 넘어온 사람이 많아서 붙은 이름이라면 이 노르망디 지역은 저 북유럽의 노르만족들이 많이 내려와서 붙은 지역입니다. 나중에 바이킹 대이동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일드 프랑스의 남동쪽, 프랑스 전체로는 중동부라고 봐야 될까요? 이 지역을 부르고뉴 지역이라고 봅니다. 부르고뉴 공국, 부르고뉴 와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부르고뉴 지역을 게르만 쪽 언어로는 부르군트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버건디라고 부릅니다. 어? 버건디? 예, 맞습니다. 버건디 색을 버건디 와인색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부르고뉴 지역에서 나오는 레드 와인 색깔이죠. 이거를 버건디 와인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인사이트, 가운데 쪽에 있는 세 지역 이름, 노르망디, 일드 프랑스, 그리고 부르고뉴. 자, 네 번째 인사이트는 산악지형입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산맥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알프스 산맥, 두 번째가 피레네 산맥, 세 번째가 남동부의 마시프 상트랄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피레네나 알프스 산맥들은 다들 프랑스 내부가 아니라 자연 경계를 이루고 있고 프랑스 안쪽에 있는 산맥은 마시프 상트랄 하나뿐입니다. 우리 산맥을 마운틴즈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마시프는 산괴, 산의 덩어리란 뜻입니다. 느낌이 오죠? 가운데에 있는 산괴라는 뜻인데 이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 몽블랑산이라고 하죠. 이 몽블랑의 높이가 대략 4,800m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한라산의 높이가 대략 1,9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마시프 상트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도 높이가 1,8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전부 얕은 구름 외에는 평원 이루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유럽 대평원의 일부인 것이고요. 지난번에 이베리아 반도하고는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그래서 프랑스의 기본 지형은 산악 지형보다는 탁 트인 평원 지형이 많고 강도 여러 군데로 흐르고 있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와인도 잘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전통적인 농업 강국이죠. 그래서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할 적에 혹자는 서유럽의 중심이면서 사람이나 식량이 가운데로 수렴하는 대륙적 성향이 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의 국민성이 유럽의 중국과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도 있죠. 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프랑스의 대표 산맥 알프스 산맥, 피레네 산맥, 마시프 상트랄, 나머지 대부분은 비옥한 평야.
다섯 번째 인사이트는 프랑스의 강입니다. 예전에 이베리아 반도 쪽이 동서로 뻗어가는 여러 개의 스트라이프 모양이었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략 이쯤에서 시작되는 강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죠. 더구나 이 강들은 지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랑스는 농사짓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죠. 오늘은 강을 두 개만 알고 지나갈 건데요. 첫 번째가 가장 유명한 센강입니다. 이 센강에서 가장 유명한 지류는 마치 황하의 위수가 있듯이 여기쯤에서 오는 마른 강이 있습니다. 마른 강, 나중에 1차 세계대전 때 나오고요. 이 마른 강과 전체 센강이 만나는 곳 근처에 수도인 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프스에서부터 내려오는 론 강인데요. 여기 보면 이 사이에 길쭉한 평원이 보이시죠? 론 강이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지류를 손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론강과 손강이 만나는 이 지역을 리옹이라고 합니다. 축구팀 올림픽 리옹의 그 리옹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북쪽과 남쪽의 두 강 세트만 알아둘게요. 북쪽에는 센강과 마른강, 그다음 남쪽에는 론강과 손강까지만 알고 지나가고 추가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은 이 비스케이만 쪽으로 서쪽으로 가는 루아르강입니다. 이 루아르강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하고 자원도 풍부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오늘은 지나가고요.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아까 얼핏 라인강 말씀드렸는데 이 라인강은 이 알자스 로렌 지역의 경계를 흘러나가는데 프랑스 안으로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 벨기에 지역은 아예 통과하지도 않고 지나가고 네덜란드를 꿰뚫고 지나갑니다. 다시 오늘 여력 되시는 분들은 라인강에서 세 가지만 기억해보세요. 프랑스는 접하지만 들어가지 않는다. 벨기에는 아예 닿지도 않는다. 네덜란드는 아예 가운데를 관통하고 들어간다. 여기 나중에 토이토부르그숲 전투하면서 저지대 지리까지 같이 할 거거든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북쪽의 센강과 마른강, 남쪽의 론강과 손강만 알고 지나가자. 자,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인사이트. 프랑스에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많은데 오늘은 딱 네 개만 알고 지나갈게요.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쭉 연결을 하는 것인데 저 북쪽 끝에 아까 뭐 있었죠? 칼레, 그리고 이 불가사리의 가운데에 파리, 그리고 이 론강과 손강이 만나는 리옹, 그리고 이 남부 론강으로 쭉 내려와서 론강 삼각주에 닿지는 않지만 그보다 살짝 동쪽에 있으면서 이 프로방스 지역의 중심인 도시가 마르세유입니다. 예전에 한니발에서 잠깐 등장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4개 도시만 오늘은 알고 지나가고요. 말 나온 김에 와인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지나가면 이 프랑스 지역은 어느 지역만 갔다 대도 그 지역의 특산 와인이 있을 정도로 와인으로 유명하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부르고뉴 와인과 보르도 와인인데 제가 와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풍미라든가 뭐 몇 년산 무슨 포도를 쓴다 그거는 잘 모르는데 상식 삼아서 이거 하나만 알고 지나갈게요. 부르고뉴 와인은 와인병 모양이 어깨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고뉴 이렇게 쳐져 있고요. 보르도 와인은 와인병 모양이 어깨가 이렇게 각져 있습니다. 보르도 이렇게 각이 딱 져 있어요. 이게 무슨 침전물의 특성 혹은 최적의 맛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역별로 이 와인병의 모양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인 잘 아는 분들은 이것만 봐도 어느 지역 와인인지 맞힐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부르고뉴, 보르도 딱 이것만 알고 지나가시고요. 역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더 중요한 것은 부르고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 지역, 보르도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 아키텐 지역을 떠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프랑스 지리 입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갈리아 전기로 가보죠. 우선 그 전에 켈트어파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지나가면 켈트어파 세력의 최대 판도가 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켈트어파는 여섯 종류로 나누면 편한데요. 저 위에 있는 도석 켈트어파가 두 종류, 가운데 있는 대륙 켈트어파가 네 종류입니다. 도석 켈트어파인 브리트니 켈트와 고이델 켈트 혹은 게일 켈트는 나중에 영국사에서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이 대륙 켈트 중에 네 덩어리만 볼게요. 가장 서쪽이 뭐였죠? 이베리아 켈트. 여기가 라틴어로는 갈리, 영어로는 골이라고 있는 갈리아인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쯤이 이스턴 켈트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편의상 동유럽 켈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나톨리아 반도 중심부까지 갔었던 켈트인들을 갈라티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베리아 켈트, 갈리아, 동유럽 켈트, 갈라티아 켈트. 이렇게 크게 네 종류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갈리아인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서쪽을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켈트족의 다양한 부족들 이름인데 이 지도는 지금 한 시점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몇백 년에 누적된 것을 하나로 보여준 그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세노네스라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또 볼카이라든가 파리지 같은 부족들도 여러 군데 존재하는데 이게 긴 세월 동안의 이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다 볼 건 아니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선 아까 갈리아 전기 첫 구절에서 카이사르는 갈리아인은 벨가인과 아퀴타인 그리고 켈트인으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벨가이족이고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요 지역이
아퀴타니인이고 요 가운데 있는 여러 부족들을 통틀어서 그냥 켈트인이라고 말했던 거죠. 카이사르가 현대의 언어 분포 기준으로 보는 모든 켈트를 인지하였던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가 살고 있던 세계의 세계관 내에서는 비교적 잘 나눈 것이죠. 참고로 아까 아퀴텐 지역 나왔잖아요. 이 아퀴텐 지역이 아퀴타니아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벨가이족이 뭐의 어원일 것 같나요? 벨기에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벨가이족과 함께 지속적으로 여기 있는 게르만족과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호전적이라는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의 스위스 지역에 있는 헬베티족입니다. 헬베티아라는 단어가 스위스를 나타내는 뜻이고요. 그게 어원이 이 헬베티족에서 나왔다고 하죠. 우리 디자인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폰트인 헬베티카 폰트가 이 헬베티입니다. 이 폰트 안에 디자인적으로 스위스의 자연 경관을 나타냈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이 폰트를 개발한 디자이너께서 스위스 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국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이름을 헬베티카 폰트로 지었고 앞으로도 헬베티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아 대략 현재의 스위스 지역이겠거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이름 몇 개만 더 볼게요. 요 동북쪽에 있는 부족 이름이 보이족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대략 지금의 체코 지역이랑 비슷하죠. 네, 눈치채셨겠지만 이 보헤미아 지역이 보이족이란 어원에서 왔다고 하죠. 또 파리지, 이 자리가 뭔가요? 파리입니다. 파리라는 도시의 이름 자체가 파리지 부족이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리고 이 지도에는 저 서쪽 끝에 베네티만 있는데 요 지역에도 이름이 같은 베네티족들이 있었다고 하죠. 이 베네티족을 이름으로 하는 도시 이름이 베네치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어원적인 얘기는 아니고 이 헬베티족 북쪽에 있는 이 에두이족이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 과정에서 가장 친로마적인 세력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현대 유럽의 여러 지명들의 어원을 알 수가 있죠. 지금이야 켈트 어파가 저 변방 쪽으로 밀려나 하긴 했지만 여전히 유럽 곳곳에는 켈트족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켈트어파 세력의 최대 강역을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가 말하는 북방민족처럼 이들은 단일한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아까 6개의 큰 덩어리로 나뉘고 그 아래에서도 여럿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요 지역이 또 다른 북방민족인 게르만족들이었고 더 북쪽 지역이 슬라브족이었습니다. 슬라브어파, 게르만어파, 켈트어파, 그리고 여기가 이탈리아어파.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덩치도 크고 호전적인 터프한 이 켈트족들이 상당히 부담이었겠죠. 켈트족 입장에서는 더 덩치 큰 게르만족이 부담이었겠고 까지 보신 다음에 다시 이 글을 읽어보시죠. 갈리아 중에 하나는 벨가인들, 아퀴타니아인들, 켈트인들이 있다. 이들 중에서 벨가인들이 가장 용맹한데 게르만과 접해있기 때문이고 비슷한 이유로 헬베티아인들도 게르만족과 접해있기 때문에 상당히 터프하다. 이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글을 보고 머릿속에서 지도가 떠오르신다면 오늘의 빛은 성공입니다. 이제 드디어 로마 공화정의 마지막 미션이자 추계 시대의 마지막 미션 카이사르 연대기를 다음 미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